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슈룹 6화에서 누군가 원손을 노리고 있습니다. 데비가 범인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데비는 정말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어요. 지난 4화에서 세자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며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이 데비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자를 죽인 건 절대로 데비가 아니고 황기인이라고 설명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원손을 해한 범인이 황기인일까요? 저는 황기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화에서 황기인이 말하길 세자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죠. 병세만 악화시켜서 세자의 자리에서만 물러나게 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손에 대한 행위는 원손을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황기인은 세자가 죽고 아버지 영의정의 힘을 빌려 택현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원손에 대한 관심은 없어 보이며 의성군을 세자로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황기인이 원손이 세자로 책봉되지도 않았는데 죽이려 한다? 세자도 죽일 마음이 없던 사람이 혹시 모르는 변수 때문에 원손을 미리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원손을 해치려 했기 때문에 일단 원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중에 답이 있습니다. 데비와 황기인을 제외하고 원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후궁 박씨입니다. 후궁 박씨는 1화 등장부터 수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4명부 모임에서 갑자기 나타났죠. 박씨는 데뷔 전 친박 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후궁들보다 왕실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슈룹 6화에서 세자가 죽고 태소용은 아들 보검군이 혹시나 세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주변 승은 후궁들도 보검군이 제일 유력하다고 치켜세웁니다. 그때 후궁 박씨가 단호하게 말했죠. 아닌데 그래도 원손이 제일 유력한데 라고요. 뿐만 아니라 박씨는 원손이 그를 3살 때부터 깨우쳤다와 그간 원손의 일화들을 줄줄이 설명합니다. 원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죠. 보검군은 처음에는 태소용에게 세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태소용이 희망고문으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자가 죽었고 능력을 인정받은 보검군도 희망을 갖게 된 것 같네요. 의성군에게 맞으며 출신에 대한 자괴감에 빠진 모습을 태소용에게 드러냈고 태소용은 목숨을 걸고 아들을 세자로 만들이라 결심했습니다. 그런 태소용에게 지략가인 후궁 박씨가 붙었네요. 어쩌면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후궁 박씨도 원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태소용도 과거 세자가 어릴 때 자신을 잘 따랐다고 했었죠. 두 사람은 원손이 뭐를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등등 패턴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원손에게 비밀놀이라 하며 침을 놓았던 건 보모상궁입니다. 조선시대에서 보모상궁은 궁녀 중에 꽤 높은 자리입니다. 간택 후궁들이 따로 모임을 만들었듯이 태소용과 후궁 박씨는 궁녀 출신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잘 만들어놨을지도 모르죠. 특히 후궁 박씨는 많은 정보들과 조정 대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궁궐에 있는 많은 궁녀들과의 연계가 있을 것이고 보검군이 세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보모상궁을 끌어들였을지도 모르죠. 태소용은 후궁 박씨를 불러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검군이 세자가 될 수 있냐고 했죠. 그 답으로 후궁 박씨는 앞으로 실세가 될 병조판서를 영입하라는 조언을 해준 것 같네요. 대단한 악몽이죠. 정말 한명회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원손을 맡겠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은 원손을 죽이려는 음모는 후궁 박씨가 계획하고 태소용이 주도하여 공범으로 진행했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